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러시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 선수들 각축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번 대회 러시아와 일본의 차세대 신예들이 함께 출전합니다. 지금 보이는 선수가 바로 일본의 신예 혼다 마린 선수죠. 그렇습니다. 작년 주니어 선수권자이고요. 차세대 유망주로 일본에서 상당히 많이 기대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네, 이 그룹 모두 5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오직환, 리샹닝, 엠버글렌, 알리나 자기토바, 혼다 마린 선수인데요. 1그룹에 벌써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 그룹에는 엘리자베타 툭다미쉐바, 두 번째로 바로 최다빈 선수, 미하라 마이, 히구치 와카바, 엘레나 라디오노바, 가브리엘 데일먼 선수의 순위 되겠습니다. 중국에는 자오직환 그리고 리샹닝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의 주니어 세계선수권자 알리나 자기토바입니다.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컵 오브 차이나 모두 3명의 선수가 출전 예정이었는데요. 중국의 리즈진 선수가 경기 직전에 기권을 하는 바람에 남은 2명의 선수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순서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혼다 마린 선수 1그룹 마지막 순서를 받았고요. 첫 번째 그랑프리 도전입니다.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 2위를 했었고요. 러시아의 알리나 자기토바 선수는 주니어 세계선수권 1위입니다. 미국 파리 선수, 미국의 엠버글랜도 첫 그랑프리 대회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리샹닝 선수 17살이고요. 두 번째 그랑프리, 3차 그리고 6차 대회를 치르면서 계속 최다빈 선수와 만나게 되고요. 혼다 마린 선수 2차를 거쳐 3차 대회까지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점프 점검을 놓치지 않고 있는 알리나 자기토바 선수. 현재 총점이 218.46점으로 가장 높은 개인 총점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랭킹 순위는 7번째인데요. 출전 선수 중에서요. 하지만 시즌 기록이 가장 높습니다. 이제 ISU 랭킹의 역순으로 쇼트 프로그램 순서를 배정받기 때문에 네, 지금 시즌 초반에 강한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히쿠치 와카바 선수 그리고 좀 전에 보신 알리나 자기토바 선수가 이 포디움과 우승 경쟁에 가장 유리한 상태입니다. 네, 일본 선수들은 혼다 마린 그리고 미하라 마이, 히쿠치 와카바 선수 이렇게 세 명이 출전합니다. 중국의 리샹닝 선수 멀리 뒷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6분간의 웜업, 최종 점프 점검을 합니다. 알리나 자기토바. 세 개 점프를 모두 후반부에 배치하는 과감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출전하는 11명의 선수 중에서 10명의 선수들이 트리플, 트리플 점프를 구성을 했고요. 그중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르. 여자 선수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여겨졌던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르비 6명의 선수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기본점이 가장 높은 트리플 러츠, 트리플 루프를 구성한 자기토바 선수가 오늘 출전합니다. 네. 모두 7명의 선수가 총점 200점이 넘는 퍼스널 베스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 6명의 선수가 210점이 넘는 개인 총점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포디엄에 서게 될지 아무래도 실수